남전대회가 1등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여전대회가 또 특등입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아내의 모습,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나라를 구한 애국 여성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불행한 한 여인이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구약에 나오는 남자들, 요셉이나 모세나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나 다니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신앙을 가지면 시부모님과 그리고 남편, 자녀 이렇게 3대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위에 부모님들을 다 전도합니다. 또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 양육합니다. 적어도 3대를 신앙의 감로로 훌륭히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축복으로 이끄는 사람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로 불렸습니다. 그 뜻은 바로 별, 곧 스타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큰일을 하게 된 그런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절기 부림조를 통해서 오늘까지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리고 하만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를 쓴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 그런 기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부림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소망적인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 모든 답답하고 참으로 혼돈에 가득 차 있으며 길이 안 보이고 굉장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으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될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자라난 유대인 2세입니다. 그의 부모는 BC 586년에 남유다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신앙이 매우 깊었던 그 사촌 오빠이죠. 그 모리독의 손에서 그 딸같이 양육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많은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에는 도처에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참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돌아갈 어떤 소망도 없고 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유다에 그냥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BC 483년경에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라는 그 왕비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와스디 왕비는 그 말에 순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화가 나고 모든 신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와스티를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왕비를 구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그 중에 후보로서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아수에르 왕의 새 왕비로 뽑히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에르 왕은 누구냐면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술 따르는 관원으로 일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죠. 유다 백성인데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훼파되었다는 말을 듣고 울고 있을 때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수에르 왕이 새로운 이 왕비를 구하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스더가 이 왕비로 이렇게 뽑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죠. 더 아름다운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눈에 띄는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에스더를 왕비로 뽑히게 하시고 아수에르 왕의 사랑을 받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대학 계획한 하나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많은 여인들로서 아수에르 왕의 아내를 뽑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아름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외모만 말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는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외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과 마음이 아름다워야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아세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신앙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고 나면 굉장히 얼굴들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노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들이 예쁘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죠. 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쁘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이쁘죠. 말하죠. 그것이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겉으로 뭐 가꾸는 것보다도 이 에스더는 신앙에서 나온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 아름다움에 아스레 왕이 그를 왕비로 간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참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외모 나오는 그런 미모뿐만 아니라 신앙을 통한 아름다움으로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아름다움이었을까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얼굴이 참 아름답게 예쁘게 생기고 굉장히 좋은 외모를 가졌지만 뭔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외모를 이렇게 가리게 할 때가 있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좋은 외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속에서 뭐 분노와 짜증과 원한과 불평 이런 것이 속에서 가득할 때는 이렇게 볼 때 호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게 되면 뭔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왕비로 뽑힌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왕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아로 자란 유대인이 당시 최대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 중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탄생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고 그녀의 후광을 입어서 사촌 무르도개가 관직에 오르게 되고 무르도개가 페르시아 왕의 생명을 그런 구하는 일에 공헌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많은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내시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르도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곧장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에스더는 모르덕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해두고 그저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
에스더 왕비 또 모르도겔 통하여서 이 왕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매우 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런 마음에 안심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하만과 무르도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꼭 사탄이 한 번씩 와서 우리를 해방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영적 대적하는 원수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편안하게 갈 때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유유자적 평안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침입해오며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삼키려고 달려오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오지 않는가를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안위한 자세로 있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마귀의 방해에 때문에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에스더의 신앙을 통한 담대한 결단입니다. 기쁨과 흥분은 잠시 후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기쁨도 웃음도 한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 이 사건은 당시의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였던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권력의 적수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교묘하게 흥결을 꾸며서 유대인 학상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종이었던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속에 아말렉의 그 뿌리가 그 영들이 항상 출애굽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출애굽 19장에서 뒤를 쳐들어오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념하지 못하게 하겠다.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이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죠.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런 관계일 수가 없는 관계인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서로 적대관계로 가게 될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할까? 왜 그렇게 매사에 반대만 하려고 할까요? 뭐든지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는 영들이 그를 서로 끌어당기면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라, 저 사람을 미워해라, 저 사람 말에는 반대해라, 저 사람 말에는 절대로 동의를 하지 마라, 한편이 되지 마라.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이란 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 그냥 대립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괜히 그렇게 괴롭히는 상관이니까 괜히 정말 말끝마다 그냥 순종을 안 하고 순복하지 않는 그런 부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이 맞지 않을 때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야 아니면 이 모든 국론이 분열이 되는 것 그 그들을 조종하고 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상대방의 의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다툴만한 어떤 그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워하면서 무조건 머리맞대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아말렉과 유다민족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관계죠.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무르도개를 죽이고 유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르도개가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다 숙이고 절을 합니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무르도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만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 무르도개가 하만에게 머리를 절대로 구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르도개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저놈은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다 머리를 숙이고 하늘 같은 내 권력 앞에서 다들 굴복을 하는데 우리 덕에는 왜 저러지? 그래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왕에게 가서 아 유다인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런 말을 해갖고 왕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자기 편에 가담하도록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를 그런 걸 바치겠다 국고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야말로 중상모략과 아부로서 초당권을 왕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독살하려는 하만의 흉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대상의 왕비 에스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엔 그 오빠인 무르데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하면서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다 죽이고 재산까지 다 박탈하라는 거. 오늘 날짜입니다. 죽는 날짜까지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크게 애통하며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이 되고 모두 죽이라는 이 명령이 수산성에도 그 다음에 전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그냥 핵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한국을 완전히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어떤 미국의 어떤 이전에 정치하듯이 좀 이름 있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말하는 걸 잠깐 봤더니 전쟁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 일어나면은 적어도 옛날에 그 전쟁하고는 다르다. 한국의 도심지가 하나 완전히 폐파되면 2천만 명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그분이 예견하는 말을 제가 듣고 정말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만약에 마귀가 나를 정해놓고 너희 한국 몇 월 며칠 어느 날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만의 유다인을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다인을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이고 재산까지 박탈하겠다 했던 이 이야기나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도 이런 사건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작전을 쓰고 우리 한국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배옷을 입고 죄에 누웠는지 그 이유를 알고죠. 대궐 밖으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사촌 모르데기 그 자초지정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르데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의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덱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만이 왕에게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만큼 국고에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왕은 그 모든 조서를 도장을 인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각도에 모두 다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 부탁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음의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딱한 형편을 그 모르데기에게 이제 알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남녀를 말원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그 사실을 알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가려면은 왕이 들어오라는 명령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왕을 독살하려는 줄 알고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불러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부르지 않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이 30날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왕에게 가서 그걸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규, 금호를 내어밀리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유다인들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당장 자기가 왕에게 찾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과 그 다음에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모든 진퇴양년의 상황 속에서 놓이게 돼서 굉장히 범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때 모르덕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배 위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르도개가 너 꼭 왕에게 찾아가서 너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이 모르도개 이 말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이것을 아주 굉장히 우리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내가 왕궁에 산다고 모든 동족이 죽는데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만의 행계는 온 유대인을 위한 향한 흉가이기 때문에 너는 왕비지만 너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당한 현실을 볼 때에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어떻게 하면 살을 수 있겠지.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잘 대비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은 좋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풍 여름이 지나갈 때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저 제주도 앞바다에서 태풍이 옵니다 하고 막 그냥 우비를 쓰고 나와서 정말 그 기상 발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말을 하죠. 그럼 막 제주도에서부터 막 옵니다. 뭐 몇 시에는 어딜 지나가고 몇 시에는 어딜 지나가고 뭐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전라도로 해서 뭐 어디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어디로 그리고 쭉 그걸 보잖아요.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태풍이 한반도에서 멀리 뭐 동해바다로 지나갔습니다 할 때까지는 그 태풍의 모든 우리 집들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막 그 태풍이 온다 그러는 시점을 지나갈 때는 베란다 유리살 톡톡톡 느끼죠. 그럼 뭐 그냥 테이프를 붙여놔라, 종이를 껴놔라, 뭐 유리창이 깨진다 어쩌나 그래. 얼마나 그 위험하고 그렇습니까? 거기 뭐 어떤 사람은 그 태풍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태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몇 년 동안 제가 분당에서 그때 굉장히 바람이 불었거든요. 유리창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밤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다들 불안했고 그랬습니다. 유리창이 10층에서 떨어지고 아래층에 있는 1층에 놓여있던 주차장에 차를 그 다음에 그 유리창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사람이 거기 없었길래 망정이지 차가 완전히 위에서 그 유리창을 깨지면서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많은 수십 장의 그런 베란다 유리창이 떨어지고요. 그때 그 한동에서 유리창 그 베란다 유리창 수리비만 몇천만 원에 들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왕비니까 왕궁에 산다고 모든 동족이 죽는데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다 같이 느끼는 동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어떤 경고하심을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절대로 태풍이 안 오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무너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만의 온 윤계는 온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덕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잠잠하면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비로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정말 가장 가까운 방법이 그거잖아요. 왕비인 자기 여동생이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고 쉬운 일입니다. 그 일이 되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너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네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거기만 너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죽어. 네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것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꼭 도와주실 거다. 아니면 저분이 아니면 나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금식도 하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노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도가 같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죽을 거야, 저분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는 일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 여기도 하나님 창고로 막아놓으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었던 거기서 오히려 일이 안 되게 하시고 오히려 믿지 않던 곳에 길이 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경우에 좀 전도도 그렇습니다. 계속 전도를 하면은 그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한번 갈게요. 예, 참, 네, 꼭 제가 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안 오는 분들 있죠. 약 올리는 마귀. 약만 올린, 차라리 안 온다 그러면 모르는데 올 것 같지, 올 것 같지. 아,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있고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에, 아, 두 주만요, 두 주만요. 그런 또 그 다음에 되면, 아, 참 약 올리죠. 이건 뭐 고의적인가. 고의적도 아닙니다. 고의적일 수도 있고 고의적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야, 저분 정말 속탄다고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그렇게 그분한테 정말 그야말로 정말 속아가며 또 우리가 열매를 못 맺어가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모르도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를 써서 왕에 가서 말하면 가장 간단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있고요. 또 안 되면 차선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실망이지만 네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너의 우리 이 유다인들 동족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너 거기 있다고 네 목숨은 너가 살아남을 것 같아? 엄하게 책망하는 수죠. 그러나 네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모르도의 믿음은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항상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 믿음이 우리는 통과가 될 것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신앙 공동체인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가 위함이 아니를 누가 아느냐. 무르도개는 자기 동생을 왕비가 되라고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올려주시고 내 동생이 왕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생각이나 합니까? 자기가 무슨 왕비가 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빠의 모르드게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동생 에스더를 데리고 궁중으로 가서 그 후보의 명단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여동생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많은 방백들의 민족이 모여서 이렇게 다 포로로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영광스럽게 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때부터 모르드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왕이 찾았는데 나갔다가 금귤을 내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속으로 웃기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네가 잘나서 왕비 됐어. 너보다 이쁜 사람 너무나 많았지. 그러나 오랜 세월을 두고 너를 왕비의 자리까지 올리게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은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사흘을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한 후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고 말한 후 그 유명한 말,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면서 일사각오로 왕 앞에 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할 우리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만의 손에 죽으면 할 수 없죠 라고 아니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만의 손에 죽느니 왕의 손에 죽겠다. 이판사판이죠.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만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우린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러고 나갈 때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오전 맞은 편에 서니까 왕의 오전에서 이렇게 본 전문을 대하고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여선 것을 봅니다. 쭉 들어왔어요. 왕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기도응답이죠.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꽃을 만졌습니다. 왕이리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너 한 여자, 왕비의 운명이 아니죠.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민족 정체의 모든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엔 사흘 후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금귤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일을 처신을 합니다. 당장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 저기요, 우리의 정말 원수인 하만이가 우리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왕도 그거를 이렇게 조서를 다 명령을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12월 이제 3일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애고 지고 울고 그러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잔치에 나오십시오. 하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또 자기가 또 얻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게 하면서 또 한 번 또 초청을 하고 또 왕과 하만을 또 잔치에 초청을 하고 세 번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갑자기 궁중 실록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니까요. 그것을 읽은 것이에요. 두뇌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르드개가 그것을 알고 왕비에게 말해서 왕비가 그래서 아하수레 왕에서 말해서 그 왕이 그걸 알고 그들을 잡아다 처단을 함으로 암살이 되지 않았다는 게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밤에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에는 모르드개를 그것도 하만을 데려다가 이렇게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마차를 태우고 뭐를 하고 이렇게 높이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죠. 모르드개였죠. 그때부터 하만은 이제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끼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지혜, 에스더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입니다. 신앙에선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 그 은혜의 생활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한 여성이 왕비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유다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한 민족의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매일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몸이 성전들을 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가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가? 환경에 억눌리는 삶을 살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든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의 격려하심과 또 그 명령하심 우리가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뭐 닭들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우리를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맹수에게 잡혀가서 물려서 찢어 죽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주인이 잘 돌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가축들, 그런 닭이나 양, 그 모든 소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할 때 그건 누구를 맡긴 겁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든 걸 맡긴 겁니다. 무르덕의 신앙도 그랬고 에스더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